주세요. 아이고. 만 원짜리 그럼 줘놓고 올때 죽었다 이제 기다리고 얘기가 있으면 대가리 아프다. 우리 처사랑이요. 이거 우리 처사랑이요. 세상에. 음악 올리시고. 여러분 다문화 가정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략
데려와서 손만 들게 인사했으니까 이제 뭐 써야지. 세상에 어떻게 나 인사를 정성껏 올리려고 이거 비싼 거 사 비싼 거 사쓰고 하잖아. 앉으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자 15번 갑니다. 예. 앉으세요.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갑니다. 원세요. 돈만 보면 기름 부릅니다. 여러분과 한 마디 가자. 가자. 쫙쫙이가 돼버렸어요. 죽을 텐이 되고.
되고 짝짝이 되고 더운 게 하나 벗읍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게 뭐 진짜 같아요? 가짜잖아 가짜. 딴 데 가보면은 어머님들이 눈이 부해갖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은 막 안 보이면 이게 진짠 줄 알고 가시나가 가슴 다 벌레되고 뭐하냐고 그래. 가짜요 가짜 가짜.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그래도 물 한 잔 가져왔으니 만 원 가져가도 괜찮네. 이렇게 멀리서 보령댐이죠. 여기가 보령댐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엄청 고생했네. 세상에 벤츠 타고 왔어요? 어? 아니면은 그냥 걸어 올라왔어요? 걸어 올라왔어요? 와메 멀더라고. 여기는 부자들만 오게 만들었어. 차 없으면 못 오게 만들어놨네. 다 여기다 앉혀놓고 이제 예 건강한 선택하게 하려고. 예 그러면은 빼도 막 내가 우리는 여기 죽 때리고 있어야 돼. 빼도 막 먹어야 돼. 예 맞아 맞아. 어, 난 또 저기 내가 역가일쇼를 쳐야 되겠는데 그거 이거 좀 줘요. 이거 찾는 게 눈이 안 보여. 이상해. 아우 세상에 날도 갑자기 더워진 게 사람이 정신 못 차리겠네. 내복을 입었더니 사람 예, 역가일 한번 때리면서 갈 테니까 그 저기 그 7번 주시오. 예. 우리 세상에 우리 단원들 봐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예, 이제 품바 강의부터 시작해야 된다. 역가일 하기 전에 강의. 예. 품바 강의는 나밖에 안 해. 만두리 품바님. 예. 새창표 고무신 신장 고무신발 장사하다가 망해갖고 이 엿장사를 시작한 지가 30년 됐는데 이 자고로 지리산에서 30년 돌을 닦아갖고 불쇼 촛불쇼의 스승이자 달인이요. 예, 박수 한번 줘요. 예. 그러고 요거 전국구 품바님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갖고 3천만 원을 타먹었소. 예. 근데 요것이 이제 우리 집을 매개 살리네. 밤이면 보령역에 나가갖고 몸파나 오는 사람이요. 박수 한번 주시오. 그러고 요거 달마 품바님일세? 제일 잘생겼죠? 달마 품바님은 세상에 배 땡크가 커! 땡크가 커갖고 하루에 먹는 양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못 먹였더니 이 집 저 집 훔쳐 먹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상태가 이렇게 찌그러졌네. 네. 모아모아 예술단 단장입니다. 예. 공연도 많아요. 일이 많아. 바쁜데 모셔왔고. 요 탱고박님, 품바님. 탱고박 품바님. 엄청 잘생겼죠? 품박에서 진짜 미남이야. 제일 잘생겼어요. 예. 제일 잘생겼는데 사진이 딱 저렇게 조폭처럼 나왔네. 장보고야. 보령 조폭이네. 보령 조폭. 가는 것마다. 예. 근데 진짜 호미 품바로서는 1인자입니다. 진짜 잘해요. 예. 이제 한번 봐봐. 예. 알아요? 예. 옛날에는 그 저기 장고박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탱고박으로 바꿔서 그래. 예. 공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새끼 할 때는 대가리에다 돈 꽂아줘야 돼. 안 꽂아주면 큰일 나는 거요. 조폭이라 했지. 그리고 이 종갓나 품바. 이 재수 대가리 없이 생겼잖아요. 이거 종갓나 품바는 아오지 탕감 보내버려야 돼요. 네? 엄청 재수 없어요. 생긴 거 봐요. 이 종갓나 품바 때문에 장사 망치는 보내버리고 이거는 우리 저기 가서 돈을 밝혀갖고 보내버렸어요. 네. 누가 뜨는지 감았는지 모르겠어. 석탄 백탄 타는데 이름까지도 탕금이라 하여튼 아이고 세상에. 저 7번인가 한번 줘봐요. 7번 달래잖아. 7번. 자 모이세요. 금방 오면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올려봐.
62발짜리로 내가 만들었어. 자, 자 지금부터 예, 본 조교는 예, 보령댐 벚꽃축제 조교로서 종갓날을 존나게 돌리는 조교다. 만약에 종갓나가 내 말을 안 들을 시에는 그 많은 대가를 밤에 지불하겠다. 알았냐? 이 대답 소리가 없다. 알았냐? 알았다. 자, 자 박들어 총. 그렇지. 자 앞으로 가. 슛. 그쳐. 잘한다. 자 박수 좀 한번 쳐주셔. 자 자로 박. 슛.
계속 가 넌 계속 가 난 좋다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가래기가 찢어졌나 쟤? 그러면 지금은 남자 군인으로서 교육을 했고 지금서부터는 여자 교육을 하겠다. 너 오늘 죽었다 이냐 너는 어젯밤엔 어저께 저녁 내 말 안 들었지? 저기 한 바퀴 저기 저 쉼터까지는 갔다 와야 돼. 자, 네. 자, 렛츠! 자, 앞으로 가! 가래기 찢어져가니까 아 근데 박수를 이렇게 많이 쳐주시면 어떻게요 제가 너무 잘하는 줄 알잖아 나보고 박수 치는 걸 갖다가 갔나야 괜찮냐? 얘가 강원도 고성이래요 주소가 강원도 고성이래요 잘했어 나 시키라 누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우 되게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졸병으로 있었으면은 여러분 백으로 내 오늘 여단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야, 저리 나서 봐. 나 죽였으면 너는 안 죽을 것 같냐? 나서 봐. 우리 탄원들 한 분 한 분 내가 다 모실 거요. 어제 실탄 65발 장탄했은 게 오늘 말 안 들으면은 어떤 새끼 하나 오늘 뒤진다. 아이고 나 오늘 진짜 나라 나라마다 총소리도 다 틀려요. 내가 오늘 그거 다 보여드릴게. 전국군인 차렷! 반대로 틀려야겠냐? 반대로 총! 앞으로 반! 아, 잘한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와, 대한민국 미래가 내다 보입니다. 강제로 반! 야, 잘한다. 뒤로 돌아 자, 에이, 자 닮아 아픈 바는 저기 그 어디요 그 무슨 대학교 나왔다네 삼천교육대인가 뭔가 그거 그게 나왔대 삼천교육대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간상 에이, 너, 이번에는 저기 이분이 나오라 골고루 골고루 내가 다 오늘 올려봐 드릴게요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오 저 커피 마시니까 이쪽에 만두리 품바님부터 저 식사할 때는 걔도 안 건드린대요 내 오늘 빌려줄게 총 빌려준 값으로 만 원씩 다 내라 어디 갔노? 어? 야! 성! 야! 야. 만두 성! 야! 방이 출신이라서 안 되면 방이요? 그래야 방이 출신이지 나는 그때 해병대 나왔잖아 방위는 방위대로 그래도 저 나라를 위해서 이, 준비한 거 있을 거 아이가? 이. 쟤는 민방위 나왔어 쟤는 준비 다 했어 이리 와봐 전부 오늘 쏴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군면제 예? 세상에 나라마다 총소리가 틀려요 미국 총소리는 땡큐 하고 나라고 예. 중국 총소리는 세세 하고 나라고 일본 총소리가 대단합니다 야마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총소리는 사랑하고 나라와요 이 대한민국 힘이 제일 없어 사랑하고 자 그러면은 네, 노래 한곡 올려봐 드리고 이제 품바 공연제도 본격적으로 이제 잘하는 품바님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백세 인생 가사를 바꿨습니다 제가 가사를 바꿨는데 1절은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니까 1절은 원래대로 하고 2절 제가 가사를 바꿔서 할 때요 예? 예. 야 여기 벚꽃축제 찾아오신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말라고 가사를 싹 바꿨네 백세 인생 여자 킬러 올리겠습니다 그
그러고 만돌이 품바 이거 총 준비해. 기억화 시킨다. 예. 아이고 더버리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추워. 그러고는 오늘 낮에. 예. 음악 큐. 저 새끼 월급 안 줬더니 꼬라지.
받은 거 그거 올릴게요. 요거 하고 내 최우수상 받은 거 요거요. 요거 하고 그러고 이거 여광쇼는 오늘 밤에 하고 여가이쇼 요거 올려봐 드리겠는데 연 한 학시만 갈아줘. 내가 그래야 힘나지. 여시 이게 야, 세상에다 공장에다 전화했더니 진짜 틀니에 문제 없고 당뇨에 문제 없이 우리나라 들깨 참깨를 여가지고 꼬시하니 잘 만들어놨네. 쫀득해요. 예, 두 가게 5,000원이요. 5,000원. 야, 별거 아니네 세상에. 예, 5,000원. 만 원에는 막 다섯 개 드리고 그런다네. 예, 오빠 5,000원만 예, 갈아줘. 5,000원. 사모님 5,000원. 다 같이? 예, 다 같이. 야, 시비가 많이 왔네. 노래 한 잔 할래?